병원 가야 되나? 이게 혹시 뭔가 병에 전조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 그래! 이거 봐! 간혹성... 와! 제가 있잖아요 가끔 가만히 있는데 혈관이 옥신옥신할 때가 있거든? 근데 나는 뭐 나는 혈압은 기본적으로 저혈압인데 뭐 어쩔 때는 손, 어쩔 때는 팔 이런 데가 뭔가 너무 욱신욱신해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병원 가야 되나? 병원 가서 뭐라고 물어봐야 돼? 이게 혹시 뭔가 병에 전조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통풍이에요 이거? 통풍? 통풍의 그 통증이 그런 욱신욱신이야? 중풍? 진짜로? 중풍인가? 이거 통풍에 신경 쓰이니까 게임을 못하겠네. 검색해봐야지. 얘네만 때려잡고 검색해봐야지. 빠르게 쓰실 때는 창이 최고지. 자,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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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 오늘의 건강상식. 요즘 들어 묘하게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게 몸에 불편한 점이 생기는지 집단 지성의 결과 통풍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통풍의 초기 증상 한번 봅시다.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극심하게 아프다. 그 뜻이야? 여성보다는 남성의 발병률이 90% 내외 이상 높습니다. 술이나 퓨린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엄지발가락 및 주변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잘 안 걸린다는데요? 갑자기 붓고 붉게 발적이 일어나면 후끈거리게 열 같은 거 전혀 나지 않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블로그 봐야겠어. 열나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통풍 초기 증상. 앞서 말씀드렸듯 통풍 초기 증상이라 할 것 없이 통증은 불시에 찾아온. 이거 봐! 엄지발가락 부근이 퉁퉁 붓기 시작했다. 주로 발가락에서 통풍이 시작하네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통풍은 발부터 주로 시작하네요. 근데 저는 발이 아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증상. 아! 네이버 블로그가 망하는 이유.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극혐. 통풍의 발생 원인, 고단백 음식을 평소에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 저는 절대 고단백으로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정말 최소화하고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로 엄지발가락 쪽에 염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발가락이 아팠던 적이 일단 없기 때문에 중풍 의심해봅니다. 중풍 초기 증상. 중풍 초기 증상 어떤 것이 있을까? 얼굴 마비? 아, 중풍은 얼굴 마비야? 아 구아나사가 중풍이에요? 이거 아니야. 이건 전혀 아니. 이건 아예 아닌데? 아예 내 증상을 적어야겠다.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은 또 아닌데. 자,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져 열쇠를.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닌데. 핸드폰 손 통증. 엄지 손가락 쪽 지금 딱 여기 관절 여기 아프거든? 엄지 손가락 쪽 손목 어딘지 알죠? 그 손에서 엄지 시작하는 그 뼈 있지? 이건가? 손목 건초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같아! 손목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힘줄 단무지 진근? 아 장 무지 외정근 단 무지 신근 건초 사이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 이거 주로 아프다니까? 엄지손가락 주변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거야 이거! 내가 왜냐면 손바닥 그래! 이거 봐! 간혹 와! 뻐근한 통증과 불편함이 나타나고 손바닥 쪽으로 저릿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긴 아니고 나는 어디 정확히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오케이? 지금 아픈 곳은 여기야 여기. 지금 딱 여기가 아프고 가끔씩 오른손 왼손 할 것 없이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 여기는 아니야. 여기. 그래서 내가 관절이 아니라 혈관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팔이 여기 더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더 있잖아.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면 한 여기? 이런 데가 욱신욱신? 여기는 아니야. 난 여기는 하나도 안 아픈데?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엄지손가락을 네 손가락으로 감싸고 쥔 채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구부렸을 때 붉은 동그라미 영역이 아픈 느낌이 나타난다면 아픈데? 이게 안 아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 아플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나는 이거 하면 여기가 더 아픈 게 아니라 얘를 누르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데요? 여기가 더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픈데 이거 땡기니까? 손과 손목,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 집안일을 하시는 주부, 임산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 이거 정확하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 근데 또 내가 핸드폰 중독이라고 할 만큼 핸드폰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틀어놓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물론 웹툰 볼 때는 좀 많이 들고 있긴 하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조금만 써도 젊은이들이 막 진짜 50시간 쓴 건, 난 막 5시간만 써도 50시간 쓴 만큼의 통증을 느끼는 건가?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런 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를 들어 뭐 10분 만지면 아이고 삭신이야 이러실 수 있듯이 저도 그런 건가 봐요. 그런가 보다. 피곤해졌어 갑자기. 갑자기 내가 너무 고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얼굴은 20대신데 몸은 70대야 불쌍해 이러는데 70대는 너무한 거 아니야? 70대라니! 얘 걔다. 그 메뚜기. 너는 용건 있나? 가져왔어요 메뚜기. 뭐? 원기 메뚜기 벌써 잡아왔다고? 나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원기 메뚜기 보여줘봐라. 어? 야 원기 장난하냐? 10마리잖아. 어디서 약을 팔아 이 새끼가. 메뚜기 어디서 잡지. 10마리도 직접 잡은 거 아니고 어떤 상인한테 뒷돈 주고 산 건데 100마리 어디서 뒷돈 주고 사지. 열받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나요? 그 동화에 대해서 얘기했던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신비한 502 잡화점이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게 도서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초판으로 3,000부를 찍게 될 텐데 3,000부를 다 팔지 못하면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당 10권씩 사주셔서 얼른 빠른 시간 안에 3,000부를 소진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3,000부를 한 사람당 10부씩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300명만 꼬시면 돼. 주변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10부씩 사줘야지. There must be kids around you. There must be kids around you. Your nephew, your neighbor's kids, boss's kids, your ex-girlfriend's kids. There are tons of kids around you. 찾아보면 주변에 아이들 천지죠? 가격은 1,000원인가요? 요새 종이값이 얼마인데 1,000원 같은 소리하고 있어. 맞고 싶어요? 책으로 뒤통수 후드려 맞고 싶어? 종이값이 얼마인데 1,000원이야? 책이 아마 표지가 조금 두껍게 나와서 얻어 터지면 꽤 아플 텐데 맞고 싶어? 1,000원? 때려주세요. 그걸 원했어요? 걔한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대학교 후배랑 연락이 됐는데 그 후배한테 이제 저 출판 계약 하게 된 거를 얘기했더니 후배가 하는 말이 언니 너무 축하한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그 친구한테 아 나는 컨텐츠 고민하고 있는데 키즈 컨텐츠 아니면 ASMR 할 거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키즈 컨텐츠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동화나 뭔가 스토리 기반의 키즈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한 3년 정도 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게 꽤 예전이었는데 이게 드디어 올해 말 내년 초에 그게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판 3,000부가 빨리 다 팔려야 이제 출판사 측에서도 아, 이 책이 전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해외까지 버전까지 출판을 할 거예요. 일단 책 나오면은 내 이제 유튜브에서는 열심히 홍보해야죠. Hopefully I can buy one for my little cousin. Yeah, that would be great. 아, 비 온다. 비 오면 저는 알죠 여러분? 이동하지 않아요. 노래 한 곡 때리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Way off the chimney tops That's where